여수 갔을 때 뭐가 좋았어요? 여수. 노이팅 여수. 노이팅. 노 있디요? 네. 여수 유명한 거 뭐가 유명해요? 울산? 아, 무산대. 무산과 서울. 아니야, 여수. 여수. 여수, 노이팅, 유명한 거, 여수에서. 아, 근데 몰라, 안 봤어. 여수는, 돌산? 울산? 다오 돌산, 섬 있어요, 섬, 여수에. 여수 좀, 아. 앞에 섬 있어요, 섬. 그리고, 동백꽃 유명해요. 동백꽃 와. 아니에요? 동백꽃? 부산에도 있을 텐데, 동백꽃. 동백꽃. 호화 동백. 아, 화 동백? 응. 이거 모르겠어요. 동백. 나중에 내가 가르쳐 줄게요. 그리고 이메일 한번 확인해 봐요. 이메일. 네. 확인했어요? 그거 클릭하면. 저는 문자 했는데요. 이메일. 이거 여기에서 글씨 같이 쓰게 듣기 연습 좀 하려고 하는데, 듣기. 네. 그 메일 클릭하면 아. 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아, 네. 앵글의 코, 수중. 그 이메일 확인해 보세요. 네. 아, 그래서 클릭해요. 그거 구글 문서. 근데 이메일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면 다시 잠깐만. 아까 네. 그 보내준 이메일. 띵띵. 네, 목사님. 복사해서. 여기 파일에, 여기 나중에도 틴이 하나 만들면 돼요. 나중에 그럼 아. 가르쳐 줄게요. 그러면 틴이 준비할 때,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면 아마 매일 갔을 거예요. 매일 클릭해서 어셉 들어오세요. 한번 더 들어오세요. 그럼 여기로 같이 쓸수 있어. 고테비엣, 앵코테비엣. 그 메일 확인해 봐요. 메일, 지메일. 네, 잠깐만. 네, 확인했어요. 오케이, 들어왔어. 베리굿. 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공부하기 전에 듣기 조금 할 건데, 자, 내가 하는 말잘 들어보세요. 네. 한 아이가 서핑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한 서핑은 서핑하고 싶어요? 다시. 한 아이가 서핑을 하고 있어요. 한 아이가 서핑하고 싶어요. 여기다 써보세요. 아, 여기 한 아이 3번에다가 쓰세요. 아, 네. 쓸수 있어요. 띵백.
오케이. 네네네. 아, 오케이. 아니, 아니, 아니. 그거, 한 아이? 한 아이가, 서핑을 하고 있어요. 띵백. 띵백! 한 아이? No, no. 어우! 아, 띵백, 띵백. 네네. 아이? 한 아이 있죠? 아, 써봐요. 일단 써봐. 내가 한국어 써줄게. 일단 써. 아이 있죠? 이거 했죠? 맞아. 아니, 뉴트 맞아요? 아이 뭔지 몰라요, 아이? 아, 아이야, 지우란. 그러니까. 잠시만요. 한 아이가 서핑을 하고 있어요. 한 아이가 서핑. 서핑을 하고 있어요. 서핑 이렇게 했죠? 일단 써봐요.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했죠? 아, 그럼 티잉벳으로도 써봐요. 티잉벳. 하나요? 아, 아니, 티잉벳도 써봐요. 티잉벳. 오케이. 아이, 이거 아이스크림 맞아요? 아니야. 어쨌든 써봐. 아이 아니야. 아이스크림 아니야. 게임, 홈게임. 근데 이거 아이 뭐예요? 하고 아까 쟤라고 안 했어? 쟤? 쟤? 쟨? 아이? 꼰째. 아이 아이들, 꼰째. 좀 이상하죠? 내가 써볼게. 아, 네네. 보태휴, 이제 이해돼요? 근데 아이 JM 맞아요? 쟤, 한 소년이, 한 학생이, 이때 한 소년이, 아, 네네네. 한 아이가 뭐냐면, 한 남자아이가, 아. 아이들 알아요, 아이들? 네네네. 네, 그렇게. 다시 티잉벨 써봐요. 근데 토이 무한무한은 왜 나오는 거야? 그거는 아니잖아. 남자 아이는 베트남으로 본째? 메타이 아, 베타이. 아, 베타이. 오케이. 근데 토이 무한무한은 뭐야? 토이 무한무한? 그거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잘못해요. 아, 그건 지워야지. 있어야지. 10호여가 아니잖아. 아, 이거 그러니까 배짜이 당람 록반 록성 이거 아니야? 배짜이 당람 록성 록반 이거 아니야? 배짜랑 그 싸움? 예, 잠시만요. 그거잖아. 또이모 뭐 아니잖아. 배짜 남자. 아니, 띵배. 등비 아, 네. 거기 내가 썼는데. 배짜랑 그 싸움 맞아요? 다시, 띵배. 배짜이 당 록성. 오케이. 그거 맞아요. 매차이는
아이. 남자 아이예요. 네네. 남자 아이. 보통 네. 막 배짜이당 락성. 오케이. 그러면 이거 아까 그 사진 보고 이거 보고 아, 티잉뱃으로 얘기해봐요. 내가 들어볼게요. 한 문장. 목가오 티잉뱃. 아, 노이 노이. 말하는 거. 쓰지 말고 홍. 누레이. 홍뱃. 노노. 홍. 홍뱃. 네네. 아. 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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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이. 노이. 아. 노이 노이 까오 티잉뱃. 토이 아, 네. 고뱃. 네네. Người đàn ông đang lướt sóng. Người đang ông đang nước sống Để người đàn ông đang lướt sóng. ok, 알겠어. Người đang Người. ông đang nước sống. 사람이 서핑을 하고 있어요? 쇼핑. 룩성이 서핑 아니에요? 리쌍 쇼핑? 지금 뭐라고 했어요? 쇼핑 아니요. 로이 당, 로이 당, 룩성 하지 않았어요? 리쌍 쇼핑 아래 남자는 쇼핑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거 말고, 다른 문장. 네. 다른 문장. 아까 그거는 내가 한 거고. 이 사진 보고, 문장 하나 얘기해봐요. 아, 네. 다른 문장. 띵벨로, 띵벨. người đàn ông này đang làm gì? 누이 당, 옹, 람지. 아, 누이 당, 옹, 람, 누이 당, 옹, 람지. người 그는, đàn ông này 누이 당, 옴, 나이, 람지. đang làm gì? 당, 람지,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아, 이거 한국말로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네. 누이, 다, 람, 담, 랑, 지. 띵벳 써줘봐요. 네. 띵벳. 왜 무슨 너희 나이 무이 나이 당 람지. 너희 나이 당 람지. 너희는 사람이죠. 그러면 너희 나이는 이 사람? 네네, 아, 맞아요. 무이 나이 당 람지.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리고 공부해요. 근데 이거 5분 이거 잠을 어떤 걸? 하나만 더 해볼게요, 내가. 아, 잘 들어봐요. 네네 못 메타는 바다 멀리 섬이 있어요. 바다 멀리 섬이 있어요. 바다 멀리 섬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거 네. 바다 멀리 멀리. 멀리 바다 멀리 있죠? 섬이 있어요. 오케이. 고테유? 고테유? 바다 멀리
바다 멀리 섬이 있어요. 멀리 아, 그래, 멀리. 여기 말 멀리. 섬이 있어요. 아, 정? 고태유? 이거 뜻 알겠어요? 뭐라고 했는지? 몰라? 이거는 이해하지 않아요. 아, 이거 쉽지 않아. 네, 라, 과. 네, 네, 라, 라, 과. 네, 홍, 라, 제, 제. 홍, 라, 제. 홍, 라, 제. 바다 멀리 섬이 이제 이해해요? 어때요? 멀리 바다 멀리 섬이 있어요. 섬이 섬 뭐예요? 섬? 조금 이해해. 섬 뭐예요? 섬? 섬 라지? 나오 그래, 다오. 그러면 멀리가 뭐예요? 멀다, 멀다. 멀리 싸네싸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멀리 가까워요 아, 오케이, 멀리 멀리. 그러면 티엔벳 한번 써봐요. 아네 Noi bien podao. Okay. Noi가 바뀌죠. 밖 멀리. 네네, 뭐 밖에, 바. 그러니까 Noi 네. bien 바다 밖에 섬이 있어요. 아, 오케이. 네. 오케이. 그것처럼. 그러면 오케이. 굿. 그리고 그러면 이제 공부해요. 네. 이거 나만의 바다 아름다움 잠깐만요. 이렇게 행배도 있어요. 지난번엔 우리가 베트남 바다 얘기했죠. 이번에는 한국 바다. 아, 네, 좋아요. 네. 한국 바다, 부산도 바다고, 바다 어디 가봤어요? 여수 가봤고, 아니요, 제주도, 광안리 바다. 광안리 부산. 아, 네, 그리고 제주도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아, 안 가봤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제주도 가보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네. 오케이.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나만의 바다 아름다움을 탐험하다. 한국은 서쪽으로 서해와 동쪽으로 동해 바다와 접한 멋진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해도 있는데. 이 바다들은 아름다운 풍경뿐만 아니라 국가의 문화와 경제 및 환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 서해예요, 서해. 네. 네, 읽어보세요. 남한의 바다 아름다움은 탐험하다. 한국은 서쪽으로 서해와 동쪽으로 동해 바다와 접한 멋진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다들은 아름다운 풍경뿐만 아니라 국가의 문화, 경제 및 환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티엔벳 읽어주세요. khám phá vẻ đẹp của Hàn Quốc, của biển Hàn Quốc. Hàn Quốc được phúc lành với những bờ biển tuyệt đẹp, giáp với biển Hoàng Hải ở phía Tây và biển Đông ở phía Đông. Những biển này không chỉ mang lại khung cảnh đẹp mắt mà còn đóng vai trò quan trọng trong văn hóa, kinh tế và môi trường của đất nước. Khám phá về đẹp của biển Hàn Quốc. Hàn Quốc được phong là bởi những bờ biển tuyệt đẹp, chợ bờ biển Hoàng Hải, ở phía Tây và biển Đông, ở phía Đông. Những biển này không chỉ mang lại khung cảnh đẹp mắt mà cũng đóng
bài cho quan trung văn hóa kinh tế và môi trường qua đàn nội. Campaign은 뭐말 나왔으니 많이 나왔으니까 발견하다 보다. khám phá Ê, đẹp đẹp bê đẹp vẻ đẹp Arum A름다움을 Town Bata 한국 바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다. 네. 네네네. 한국 북란 맞습니다. 뭘까? 북란 북란 많은 보비엔 바다 슈엔 뎁잡 슈엔 뎁 뭐, 비엔 슈엔 뎁잡 잡, 잡 잡, 만나다 카카오죠. 접하다 일본처럼. 만나다 가깝다 네네. 네네. 가깝다. 투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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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뎁 보이 비행 황하이 황하이가 이거 뭐냐면 서해라는 뜻이에요. 그 보통 황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황해가 이유가 뭐냐면 중국 여기 보면 중국하고 한국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중국에 동해 있고 동해에 황하강 있어요. 황하강 알아요? 네, 중국 알아요. 동해에 황하강. 그러면은 한국은 서해가 있어요. 근데 이 황하강 물이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노란 조금 약간 황색 황색인데 이 황색 의미는 마오방 노란색. 뭐 근데 이게 조금 그게 있어요. 그 베트남도 홍강이라고 하잖아. 그 저기 뭐야 하노이 네 하노이 정장 홍강이라고 하고 그네 홍강 강물 색깔이 약간 붉은색이라고 하잖아요. 강물색.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완전히 그런 색은 아니고 그런 느낌 아니야 느낌은 아, 네, 비슷한. 비슷한 딱 빨간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그래서 그 중국에 있는 쪽에서 볼때어이 서해를 황해라고 보통 얘기도 해요. 중국 쪽 입장에서는 황하이 근데 한국에서는 황해라고 안 하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 다이하이 서해 다이하이 다이하이. 서해 네, 대하이, 오키야 다이 대해. 서해 그리고 이제 아, 동쪽은 동하이 이런 식으로 오키야 다이 서쪽에 네, 마비엔동 그 동해 동해, 비아동 동쪽에서는 동해, 네, 비엔동, 동쪽으로. 계산. 예, 그리고 뉴비엔 그 바다가 많아 해변이 많아요 바다가 많다 이거죠 뉴비엔 나이 아까 그뉴 바다는 홍치는 공기 공기. 아니요. 공기, 공기. 이거 공기. 꽁치는 뭐야? 자연? 아, 아니요. 잠시만요. 콩쥐.
Nhung bay là phan kiến kiến Cúng kiếm, cúng kiếm ảnh. mang lại không cán tê bị kiến kiến이고 홍치 nhung bên là y bà ta đường 홍치 mang lại 인분만 아니라 역할 망라 이 평기 문만 뿐만 아니라 문만 아네 문만 아니라 오케이 통지 오케이 홍치 뿐만 아니라 오케이 망라이 간접 경치 네. 경치 맛 경치 본 아름다운 풍경. 오케이 전경 공간 공간 뎁마마공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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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자오 판종 혼동 라지 Còn đóng vai trò. 바이조라 중요한 역할 바이조 아, 네. 중요한 역할. 역할을 하다, 동, 본동, 동. 네. 그리고 종은 문화, 문화와 네. 생태, 경제. 경제. 그 다음에 뭐 이종 환경, 네. 뭐 이종 환경, 단독 국가, 단독 국가. 국가, 네. 오케이, 거태효, 한국어 볼게요. 남한은 보통 남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한국 이렇게 한국의 바다 네. 아름다움을 탐험하다. 한국은 서쪽으로 비아다이 서해 네. 이거 왕하이. 따이하이라고도 하고 비엔다이라고도 할수 있죠. 비엔다이. 네. 서해. 아니면은, 하이, 이거 중국식으로 하면, 따이하이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케인베트에서 그렇게 쓰나? 나하 비엔다이 서해 서해 따이하이 서해 나이하 둘다 따이하이 맞아요? 따이하이 아니라고 바이 그러니까 비엔다이가 맞아요? 비엔 따이 이게 맞아요? 서해 비엔 따이 아니라고 그럼 뭐예요? 뭐라고 해요? 케인베트로 서해는 잠시만요. 서해 뜻 알죠? 서해. 소해 면타이 비엔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타이하이 아니라고 오케이. 따이하이 아니고, 오케이, 오케이. Understand. 왜냐면, 여기 황하이는, 그러면 황하이는 이해해요? 보태규? 황하이? 황하이 그런 표현 미안 있어요? 황하이? 땡볕에? 미엔 네, 황하이 네, 있어요? 네, 있어요. 미안, 황하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약간 그거 차이 있어요. 그 중국 땡 중국 하고 땡한 땡뱃 조금 차이점 있어. 아,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 하는 표현 황해 물론 한국도 땡한도 황해 서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땡뱃은 이제 바이 다이 이렇게 아, 네. 바꿔서 예, 오케이 다이. 코테규 동쪽으로는 비아동 라 비엔동 네, 동해. 비엔동 동해 바다.
접하는 거 짭, 멋진, 간댑. 해안선 알아요, 뭔지? 해안상? 해안선? 해안선 뭐냐면, 릉머비엔. 바닷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네. 후에에서 다낭까지 쭈후에 된 다낭 바타스카. 해안선이 아름다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네, 이해해요. 그러니까 해안선과 바닷가 길, 네. 바다 산 릉머비엔. 노이 비엔 만나는 곳 해안선. 아, 네. 이해해요. 그렇게 해안선 바닷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다들은 깍비엔 네, 뇽비엔 각비엔 나이. 뇽비엔 뇽비엔 뇽비엔다이 뇽비엔나이 닝바 닝비엔 나이. 네, 맞아요. 뇽비엔 나이 이 바다들은 네, 깐댑막 공융 공지 공 요거 아 네네 뿐만 아니라 공지가 있네요. 공지 뿐만 아니라 공지 오케이 국가의 문화 긴테 마 성깡. 라 뚜아 관종 네. 오케이 관종 네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사오 분 남았는데 아, 네. 한 문장만 더해요. 요것만. 서쪽에 위치한 노란 해는 평온한 수면과 서쪽에 위치한 노란 해변은 평온한 수면과 화려한 일몰로 유명한 노란 해변은 이게 해변. 티앙한 읽어볼래요? 서쪽에. 네, 서쪽에 위치한 노란 해변은 평온한 수면과 화려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팅백 읽어주세요. biển Hoàng Hải nằm ở phía tây của Hàn Quốc, nổi tiếng với nước biển êm đềm và những cảnh hoàng hôn đẹp mắt. 이것도 이게 내가 구글에서 아니 챗 GPT에서 네. 영어로 한 다음에 번역을 한 거라서 조금 이상해요. 비엔따이 이렇게 하면 돼요. 비엔따이. 네. 비엔따이 나무 비아따이 구아 한국 노이팅 보이 뉴비엔 염뎀 마 뉴칸 황혼 석양 덴맛은 아주 예쁘 아름답다 아주 아름답다 네, 맞아요. 그럼 비엔따이 남은 남쪽이죠 비아따이 남은 뭐지? 여기 서쪽에 위치한 서쪽변에 우찌안. 있는 남 위치한 서해 여기서 아까는 황해가 노란 해변인데 이렇게 안 하고 서쪽에 위치한 서해는 이렇게 서해는 이상한 표현은 우리가 고쳐가면서 공부하면 돼요. 서해는 평온한
수면과 이거 꾸아 한 곡의 서쪽에 위치한 서해는 노이팅 유명합니다. 맞죠? 네. 유명하다. The boy nook bien em dem. 이거 평온한 em dem? 평온한 바다. 엠덴. 엠덴, 녹변, 수면. 그 다음에 눈칸, 황혼. 황혼은 석양, 황혼. 일몰. 이거가 그 보통 우리가 미남 일몰이라고 하고 일몰 네네 석양이라고도 하고 저녁 노을이라고도 해요. 그 이거 하띠 같은 경우는 일출이 유명하죠. 노띠행 일출. 일출을 티엥벤 뭐라고 해요? 인출 해가 뜨는 거. 티엥벤. 밍밍 링밍. 밍밍. 네 밝아진다. 아, 링밍. 네네. 예, 링밍. 아침에, 해 뜨는 거. 링밍. 네네. 그나 밍밍. 하띠는 닝밍 유명하잖아요, 노티엥. 왜냐하면 베트남 동해니까 비엔동, 비엔동, 하틴라 네. 비엔동. 꽃에 샘 닝민. 여기 외흥 말리포 태안 샘 이거 뭐야? 밍밍 왕훈. 그러면 일몰은 뭐라고 해요? 일몰은 인모른 반대, 닝밍 반대, 인모 떨어지는 거. 황혼 좀 이상하고. 인몰 황혼 네. 똑같이 써요. 인춘 밍밍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황혼, 노이팅 황혼, 예, 여기. 그리고 아마 베트남에서 황혼 노이팅 한 곳, 푸꾸옥? 노이팅 네, 황혼. 맞아요. 그리고 구꽝 아마 곤다오. 곤다오 나네. 섬에서는 다볼수 있어요. 닝밍 아. 동쪽에 가면 빠이똥라 닝밍, 네. 빠이스타일라 황혼. 데타일라 황혼. 네,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덴마. 오케이. 그러니까 덴마 하면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거예요, 그죠? 네. 네, 여기서는 덴맛을 화려하다라고 얘기했는데, 화려하다란 말, 이거 아름답다라는 말과 비슷해요. 오케이. 뭐뿐? 와로현 화려하다, 아름답다. 화려하다, 아름답다. 덴맛, 같은 뜻, 덴맛. 아, 내 맛록 라이 뭐뿐 남았어요. 땀빼. 네, 내일 해. 답이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내일 내버려 공부해요. 네, 오케이, 수고했어요.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